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 야간에 이제 계곡에 갈 겁니다. 베트남 계곡에 통발 설치할 수 있으면 통발도 설치할 거고, 뭐 양서류들이나 뭐 살라만다 또는 뭐 물고기들, 물속에 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볼 겁니다. 렛츠고! 야간이라서 더 안전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야간에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귀여워. 저희가 지금 계곡 가기 전에 잠시 들렸는데, 여기 꼬마 강아지들이, 꼬물이들이 있네. 안녕. 자, 우선은 계곡에 올라갈 건데, 아, 통발 던질 수 있겠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오, 뭐 잡아왔어요? 네. 오, 신기하게 생겼다. 오, 색깔 뭐야? 오, 색깔 너무 이뻐. 오, 이게 베트남 그 베트남 모자 같이 생겼네. 얘네 뭐야? 너무 이쁘잖아. 따라오면 안 돼, 진짜. 야, 계곡 가는 거라니까. 아, 이게 험난한데? 근데 뭐 알아서 오겠지. 근데 여기 너무 그런데? 갔어요? 아니, 없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니? 가이드 나중에 잘해주겠네. 야, 어떡해, 오지마. 아이고, 꼬리 흔드는 거 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야겠다. 자, 저희는 이제 또 등산을 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여기 우측에는 물가인데, 제 예상컨대 가재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막 진거미 새우 엄청 크잖아요. 찢게 달린 새우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 제가 통발 한국에서 사왔으니까 이따가 넣어봐야겠구만. 야, 이런데 타란툴라 있을 텐데. 제가 항상 동남아 갈 때 잡는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갈 때마다 잡는 건데 타란툴라입니다. 보통 타란툴라는 이렇게 벽이 약간 절벽처럼 돼 있는데 집을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be careful. 와우. 오, 개구리, 개구리. 오, 개구리, 개구리.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물매아미가 둥둥 떠다니고요. 수소곤충, 참개구리 같이 생긴 그런 개구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을 지나가면 뭐 있어요? 개. 오, 개 크다. 개 커? 예, 개 크다. 우선은 여기 통발을 하나 설치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통발을 하나 사왔습니다. 오야. 이거를 베트남 계곡에 한번 넣으면 뭐가 잡힐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이들 드시는 그냥 오징어인데, 이거를 쪼개서 통발에다가 넣고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그냥 넣고 넣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호로로록.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왠지 느낌이 좋아. 오, 이거 깜짝이야. 이게, 아, 이거 송장이염치계 약간 그런 종류인 느낌이다. 와, 이거 좀 무서운데? 여기 귀뚜라미도 물 마시러 왔네. 오, 잡으셨어요? 뭐예요? 스페인아인데. 오, 그거다. 비브론 개코 아닌가? 오, 야. 혼자 트위트 싸네. 이게 비브론 부치료 개코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개코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종이 얹혀 보니까. 오, 바구미. 아니,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이걸 왜 잡아오신 거지? 물에 빠져있는 거 잡아오신 것 같은데. 아, 바구미입니다. 민물개? 조심해. 사화가니 종류 아니에요? 잠깐만, 색깔이 뭐야? 오, 진짜, 야, 사화가니 종류다. 아, 여러분들, 여기 물 흐르는 계곡인데 오자마자 재밌는 게 많이 보이네요. 이게 물려고 해가지고 조금 잘 풀어줘야 돼. 아니면 물거든요. 아, 자, 원, 투, 쓰리. 아이고, 미안하다. 가. 가. 오! 와, 물 깨끗하다. 마셔도 될 것 같이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 계곡 주위에는 뉴트나 살라만다 종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다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 나오고 이런 돌을 들치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와, 이게 뭔가 꾸밈없는 이런
생태계를 보니까 너무 신비롭다. 어? 여기 안에? 뭔가 갈색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어, 잠깐만. 자, 오징어 다리로 뭔가 있다고 하니까 오징어 다리를 한번 유인해 봅시다. 손가락 쑥 넣어서 한번 보자고. 어? 이거 손가락 넣으라고?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있잖아요. 어? 없어요? 어, 아까 그 갈색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 못 찾은 거지? 뭘 자꾸 잡으시는데? 아, 오. 뭐예요? 아이스팟. 아. 등강류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 What do you find? 어, 지금 뭘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네? 아, 아, 이런데 막 딱 진짜 나무성인 오너멘탈 종류 딱 매달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바리움 식물. 이런 거. 비바리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비바리움이지. 너무 좋다. 이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채집. 아, 계곡 채집. 아, 여기 지금 또 파충류를 찾았습니다. 하이. 잡을 순 있는데. 그냥 둘게요. 아, 좀 머네. 자, 이렇게 우리 잔잔한 곳에도 생물이 있기 마련이죠. 찾아볼까요? 이런 멘트하면 안 나오더라. 그렇다. 오, 여 찾았다. 징거미. 어, 야. 야. 안 돼. 하나 더 남은 거 씁시다. 이거는 좀 작거든요? 미꾸라지 통발인가 그럴 건데, 이 작은 걸로 해도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끼는 아까 넣다 남은 입냄새 짱으로 변하는 이걸로 넣어볼게요. 해서, 여기는 좀 얕은데, 그래도 이런데도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우선은 확률이 있는 곳에 잡아다가 먹을 수 있는 거면 또 먹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뭐 관찰만 해도 되는데. 자, 이동해 볼게요. 이제 헌터분들 줄줄 따라다니겠습니다. 오, 야, 미쳤다. 와, 이게 엄청 커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같아. 딜라타타 가시대벌레 그거 같거든요, 약충. 야, 이거 손바닥 한 30cm까지도 커지는 그 가시대벌레의 약충으로 추정됩니다. 얘 날개가 없는 거 봐서는. 네. 온몸이 지금 가시가, 와, 날카롭다. 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살잖아요, 이게. 태국에서는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저기 보면은 막 이것저것 엄청 열심히 잘 찾고 있죠. 실제로 저런 곳, 길이 없는 곳을 막 뚫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대꾸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족대꾸알.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제 생각에 세계에서 가장 큰 녹말검이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 유명한 짤에 나오던 녹말검이 진짜 찐이다.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진짜. 와, 미쳤어. 이거 달려들어서 물까봐. 이거 경간이, 와, 한 20cm는 되겠다. 와, 미쳤다. 와, 보세요, 여기. 와, 녹말검이 엄청 커요. 이거 어떻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자, 여러분들 잡아볼게요. 장갑을 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으아, 도망갔어. 역시 계곡주의에는 특이한 게 많네요. 아, 여기는 물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계곡은. 아, 그래도 통발을 넣었는데 내일 한 점심 오전 사이에 올 겁니다. 통발도 뭐가 잡힐지 몰라서 기대해 주시고요. 와, 사이먼 멋있는 친구예요. 지금 저기 어떤 개구리를 찾았는데 저건 지금 찍고 있어요. 스네이크? 아, 뱀이구나. 와, 워터 스네이크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와, 굿. 와, 와, 진짜 예쁘다. 와, No poison. 아, 와, 이쁘네. 이쁘긴 이뻐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종류는 모르겠어요. 그냥 헌터분을 믿었어요. 아,
와, 큰 거 잡았네. 오, 무슨 크랩이에요? 모르겠어요. 암컷이네. 야, 와, 와, 이게 민물개인데 정말 큽니다. 힘이 엄청 세네. 야, 너도 우리 통발이 좀 들어가 있어줘 나중에. 여기다 풀어줄게요. 야, 가라. 어우, 야, 힘이 엄청나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야간 계곡 탐사를 마치고 하산을 했습니다. 우선 통발은 설치했죠, 두 개를. 내일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힘들다. 굿모닝. 여러분들 이제 트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와, 낮에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 아, 얘 또 따라왔어? 야, 너 다리 짧아서 아직 안 돼. 이런 데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체 막 귀엽고 따라가는 거 봐. 어떡해. 아유, 가고 싶어요. 올라. 올라. 어, 아이고, 아이고, 가고 싶어. 얘도 가고 싶대. 엄마 올라갔어. 엄마도 갔어. 얘 말고 새끼 강아지랑 엄마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가 봐요. 가봐. 가봐. 못 가겠으면은 삼촌이 안아줄게. 어? 갈 거야, 말 거야? 내려가. 안 돼, 안 돼. 에휴, 결국 왔어요. 야, 어이구. 야, 니가 애기 데리고 다녀. 내가 데리고 다니잖아. 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지? 야, 너 새끼 왔다고. 저기 왔다고. 이제 왔어. 지금 따라왔어, 강아지 새끼. 과연 뚱뚱 뚜르둥. 제발. 오케이, 땡큐. 과연.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여러분, 한 마리도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 많았는데 미끼가 마음에 안 들었나? 진짜 언제까지 들어왔군데. 강아지야, 일로 와봐. 어? 엄마 있으니까 엄마랑 놀아. 여기, 야, 데려가 이 새끼. 아이고, 데려가. 아니, 너네 때문에 난리 났다. 두 번째 통발은 좀 작은 거긴 한데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장주야, 한번 통발 걷고 오자. 얘 따라온다. 자, 여러분, 통발이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새끼 강아지가 따라오느냐가 더 궁금해졌어요. 따라왔어? 네, 올라왔어요. 여기다. 오, 진짜 왔어. 어, 다리 좀 짧은 게 어떻게 온 거. 자, 여기 통발, 여기 있어요. 오, 통발, 통발, 통발. 통발, 제가 어제 야간에 혼자 설치했는데 과연. 볼게요. 짜라짜라짠. 오, 있어, 있어, 있어. 얘 있어. 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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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강아지야, 성공했어. 강아지야, 성공했어. 야, 일로 같이 오픈하자. 일로 와봐. 자,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깨끗하죠? 야, 여기다가 부어봐요. 네. 따라따라따. 오, 오, 진검이네. 오, 가지같이 생겼는데요, 얘? 야, 야, 이거 맛있겠다. 크진 않아요, 근데. 다행이다, 성공했다. 와, 자, 물에 넣어서 한번 봐야겠다. 살짝 일단 넣어서 한번 볼게요. 아, 생각보다. 아, 이렇게 걸어 다니네. 물속에서 이러고 사실 큰 사이즈는 아닌데, 어,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맞죠? 아, 여기 보시면, 야, 정말 아름답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잡은 이 진검이 새우입니다. 아, 저희가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전량 발생하도록 할게요. 자, 살아 움직여. 옳지, 얘는 찍기가 없네. 통발에는 뭐 시원치 않았지만. 뭐야? 뭐 개 같은 게 뚫고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아, 개가 잡혔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뚫려 있네요. 그래도 뭐라도 잡혔으니 그 실패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치, 강아지야? 맞아, 아니야? 아, 같이 잘 올라왔지? 그리고, 아이고, 잘했어. 다음에도 보자고.
자, 통발은 잘 챙겨가겠습니다. 아이고,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계속 찍게 되네. 안녕. 아이뿐. 지금 여기는 베트남 정글 속인데 아기 강아지가 자꾸 따라와요가 아니에요. 가네요. 아, 기다려주는 건가? 네, 같이 가자. 아, 기다려주는 거야? 가자. 이번에 너가 기다려주는 거니? 빨리 와. 너 아까 걸렸구나. 괜찮아? 잘했어.